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NC소프트 준비를 해주셨는데 리니지 왕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NC소프트의 20년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해왔죠. 이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NC소프트가 아예 다른 걸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PC방이 없던 시절부터 기억이 나잖아요.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하던 당시에 그때 막 스트리트 파이터가 처음 나와서 애들 어깨너머로 계속 보면서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이 나와서 또 오락실을 평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PC방이 딱 들어서고 나서 스타크래프트파와 리니지로 나뉘었던 지금 둘 다 민속놀이가 되었죠. 근데 거기 PC방에는 딱 반반이었습니다. 리니지를 즐기는 사람과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죠. 약간 동적이고 빨리빨리 승부가 나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스타크래프트로 갔고요. 어떻게 돈을 쏟아부어갖고 뭐 24시간 페인처럼 살면서 뭐 아이템 거래를 하고 싶은 애들은 리니지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게임이 PC방을 평정하고 이제 그 당시부터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그쪽으로 이제 다 리니지가 이전이 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물론 걸림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전이 되고 나면서 이제 리니지는 모바일로 갔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PC방에서 이제 되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었던 아이들이 리니지의 어떤 린저씨로 자라나게 돼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썼는데 지금 살기 힘듭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살기 힘들고요. 더 이상 그렇게 과금을 하는 거에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MZ세대들과 30대의 접점이 있지만 MZ세대의 Z는 더욱더 어린 세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예요. 물론 뭐 어떤 케이크에다가 뭐 만 원을 쏟고 이러지만 선택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고요. 린저 씨들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뭐 말을 많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홍구 씨의 막 그 점심시간에 점심 때 맨날 그 스타크래프트 영상 올려달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돈이 들지 않거든요. 민속놀이를 즐기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본적으로 린저 씨가 떠나고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리니지로 뭐 전환을 해서 잘 해왔는데 그 게임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속놀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민속놀이는 명절 때 우리 윷놀이나 제기차기나 이런 것들이 돈이 들진 않잖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즐겁게 떠들고 스트레스 풀면 그만인 거죠.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은 요즘 왜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보고 있는가. 돈이 안 들고 살기가 팍팍한데 거기다가 쏟아부을 시간과 열정이 그렇게 24시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타 영상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린 거죠. 2000년대 PC방을 양분했던 그 두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는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그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이 리니지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리니지를 즐겼던 사람들도 이제 아, 나 이제 힘들고 스타 보면서 풀자, 스트레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MZ세대들을 받쳐줄 게임이 안 나온 거죠. NC소프트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류의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저번에 우마무스매를 얘기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결과가 나왔죠. 애플 앱스토어는 바로 나오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일주일에 종합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비주류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조금씩 해서 반에서 약간 걔는 일본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좀 특이한 애다. 이렇게 불리었던 거의 뭐 반에 50명이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본 거 파는 애들이. 미소녀 거 파는 애들이. 근데 이게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2위에 올랐다는 거는 이게 대중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구글 플레이 구글 앱스토어에서 매출 2위로 등장하면서 리니지 W랑 리니지 2M이 5위, 6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3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고요. 이건 물론 MMORPG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신작이 나왔는데 미르엠, 벵가드엠, 베가본드가 4위입니다.
지금 리니지 W, 리니지 2M 5위, 6위로 벗어났고요. 그 바로 아래는 또 디아블로랑 던전 앤 파이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소녀 기반의 서브컬처 장르 게임이 주류로 편입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순간이고요. 리니지 M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MMORPG의 그 어떤 특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초반 일주일에 강력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하향 안정화가 목표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하향 안정화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하향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향 안정화로 꾸준히 이끌어간다는 건 뭐냐면 초반에 당연히 빨리 캐릭터를 키워서 거기서 왕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유저들이 쏟아붓고. 그러다가 그 유저들이 이제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면은 뉴비들이 들어오는 지금 그 상황이 되는데 그 1년 차에 어떤 업데이트라던가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계속 살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 초반처럼 강하진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원래 MMORPG의 특성인데 이거는 그 MMORPG의 그 게임의 자체의 그 유저 자체층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순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마무스메가 2위로 올라서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 만약에 1위까지 간다. 리니지 M이 1위에서 내려온다. 왕자를. 그럼 리니지 같은 경우 이건 정말 철옹성이었거든요. 그동안. 아까 PC방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로 넘어오는 그 초기에만 모바일 폰의 성능이 안 받쳐줘서 그때 약간 걸림돌이 있었을 뿐이지 모바일 폰의 성능이 올라온 뒤로는 리니지의 왕국이었어요. 거기서 중간중간에 뭐 바람의 나라라던가 한번 잠깐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리니지를 깨지를 못했죠. 아무도. 근데 지금 완전 그냥 통째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딘, 카카오게임즈 오딘이 지금 6월 달에 이제 7월 1일이 됐는데 6월 달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게 아까 1주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MMORPG가 1주년 정도 되면은 이제 키울 사람들은 다 키워서 완전 고렙 만렙이 되어 있고 이른바 쪼렙이죠. 쪼렙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뭔가 새로운 프로모션을 안 주면 왜냐면 벌써 1년 전에 앞서 나갔던 사람들 때문에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느냐인데 카카오게임즈가 2018년 8월 달에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라는 그 개발사에다 첫 투자를 단행했고 2020년 5월 달에 오딘의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라이온하트가 개발한 거를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카카오게임즈 유럽법인에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글로벌 판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MMORPG 게임이 되었죠. 근데 서비스 1주년으로 지금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딘이 지금 3위죠. 이게 리니지 W랑 리니지 2M을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딘이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쵸? 리니지에도 타격이 되겠죠. 지금 뭐 기존 캐릭터에서는 생성이 제한됐었는데 1주년을 맞이해서 같은 서버에서 플레이할 수 없었던 친구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스킬 8종을 추가한다던가 뭐 레벨별로 지원 꾸러미를 준다던가 이런 것이 다시 불러모으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카카오게임즈 퍼블리셔가 할 일이에요. 라이온하트 같은 개발사는 게임을 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개발의 운영을 잘해서 더욱더 많은 유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퍼블리셔의 역할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딘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아직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니지 사이에서. 그리고 또 경쟁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미르 M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메이드가 NFT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코인 가격에 연동이 되니까 지금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해서 별로 주가는 좋지 않은데 미르 M이 지금 나왔는데 미르 M이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마무스맨은 그렇다고 치고 아예 서브컬처니까 오딘이라던가 미르 M이 같은 장르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W나 리니지 2M 같은 철옹성 같은 거를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MMORPG를 하는 유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MMORPG에서 염증을 느껴서 떠난 유저들은 빼고 이 MMORPG에 남아있는 유저들 중에서도 리니지 W, 리니지 2M을 외면한 이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미르4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미르4가. 근데 미르4가 최고 순위가 7위인데 미르M이 지금 등장하자마자 4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미르M은 미르4를 계승한 게 아니라 미르2를 계승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엑토즈 소프트에서 처음에 미르의 전설 1을 내놓은 다음에
대박을 쳐서 엑토즈 소프트에서 나와 미르의 전설을 갖고 나와서 이 회사를 차리신 다음에 미르의 전설 미르2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미르의 전설 2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이고요. 이게 거의 15년, 20년 만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기 때문이고 미르2가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2002년도에. 이 당시에 PC방이 열리는 그 시점에 출시 1년 만에 2002년에 중국 동시 접속자 수 35만 명 달성했고요. 그때 위메이드 설명드릴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 게임 시장 점유율 65%를 달성했고요. 2005년도에 그때 말했던 중국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 기록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 부문 기네스북 1위에 올라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그리고 네. 2009년에는 중국 내 회원수 2억 명 돌파했고요. 2011년에는 매출 2조 2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르2 같은 스타일의 게임이 나오면 중국에서 그냥 그것을 전기류 게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사전에 등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지금 오딘 바랄라 라이징 3위, 위메이드 미르의 2를 계승한 미르 M이 4위, 그러니까 같은 MMORPG 안에서도 밀린 거고 우마무스메가 2위로 치고 나오면서 서브컬처가 주류로 올라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민속놀이라는 거에 기대서 매출을 기대하는 이것은 지금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흘러갔는데 모바일 쪽으로 잘 적응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유료 과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료 과금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했으면 되는데 가차 논란으로 확률을 없는 거를 있다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외면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트릭스터 M이라던가 지금 뭐 위메이드 저기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차기작이 참패를 하는 바람에 리니지 W를 급하게 땡겼었죠. 리니지 W는 원래 세계로 나가면서 월드로 나가면서 나중에 나오려고 하는데 급하게 땡겼었습니다. 카드를. 엄청나게 급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저번에 말했던 TL이 나오는데 콘솔 게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그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이 지금 34만 원대에 와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기록한 상승폭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 폭을 갉아먹은 걸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언제든 2012년도 그러지 않았느냐 2006년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항상 위기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 NC소프트 지금 기회가 아닌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NC소프트의 근간의 게임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해서 NC소프트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NC소프트는 이 MMORPG에서도 지금 리니지가 밀리고 있고요. 과금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실적과 주가도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보죠. 네, 실적도 좋지 않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네.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낮게 하는 게 뭐 그렇지만 뭐 그거 저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그 BNK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애널리스트의 기사를 다시 실으셨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였죠. 혼자 매도 의견을 냈다가 살그머니 매도 의견이어서 빼버렸던 증권가의 그 어떤 차가웠던 그 부분이 지금 와서 맞았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은 뭐 이로 내려가는 걸 맞췄다고 좋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부 이슈화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도라는 의견을 내놨을 때 굉장히 어떤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NC소프트도 그동안 너무 좋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서 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떤 반대적인 의견이 없고 한쪽으로 몰리면 오히려 또 한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 연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 2020년도에 기록을 했던 이 영업이익 8,200억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 줄어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회사에 쌓인 돈도 많고 새롭게 콘솔 게임에 또 도전한다고 하니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올 때도 그랬고 항상 그 위기를 넘기고 새롭게 탄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플랫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변했을 때 사람들이 폰의 성능이 안 떨어져서 리니지를 안 한 거지. 폰의 성능이 올라가면 리니지를 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폰의 성능이 올라간다고 리니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리니지 자체가 싫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어떤 성능의 문제로 만약에 잠시 안 하는 거라고 하면은 시차를 두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게임 자체에 염증을 느끼거나 회사의 환멸을 느낀다. 돌아선다.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년 선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선에 처음으로 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럼 이제 반사적으로라도 20년 선이란 것에서는 저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것도 보시면 10년 선에 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반등 위치입니다. 근데 NC소프트도 20년 선에서 반등할 여지는 지금 굉장히 확률적으로 기술적 확률적으로 높기는 하나 거기서 기술적 반등 이상 을 기록해서 지금 NC소프트는 사실 100만 원대에서 120만 원, 13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3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다시 이제 본전을 회복하려고 가는 부분으로 지금 길을 걸으시려면 완전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각성해서 리니지를 뭐 버리고 아예 정말 새로운 게임 처음에 아까 말했던 2000년대에 스타와 리니지 두 개의 게임밖에 없다. PC방에 가면은 그런 정도의 어떤 신선하고 파격적인 게임, 시대를 주도하는 게임을 내놓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일단 20년 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 이상의 기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